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제가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좀더 일찍 진행하는 부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우선은 뭐 똑같이 네 가지 주제 한번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파월의 경고보다 중요한 것은 CPI다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한번 탐독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옵션 만기 이후의 방향성을 중요하다는 부분, 요게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좀 가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돌고 돌아도 또다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이제 제가 한국경제TV에 출연해서도 2차전지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아직도 끝난 건 아니다. 주도주가 가장 늦게 하락을 한다는 부분 또 강조를 해드렸는데, 뭐 어김없이 오늘도 강하게 또 상승하면서 우리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 또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또 특징적인 것이 이제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순환매가 또 돌고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하는 모습들도 오늘 시장이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미래나노텍,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미래나노텍이 오늘 또 강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 신고가를 좀 나타내고 있고, 그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파월에 대한 발언이 이슈가 되었어요. 바로 파월이 7일, 8일 상원과 하원에서 질의응답을 가지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장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제 그 3월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점도표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도 이제 점도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왼쪽 거는 이제 9월달 거,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달 거였어요. 그래서 점도표 상을 보면, 작년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에 대한 부분 자체가 2023년도까지는 뭐 맥시멈이 5%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요 평균적으로 한 4.5에서 5% 정도 그 사이에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요점한 개가 연준 의원 한 명의 의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023년도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12월 달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면, 여기에서는 2023년도에 대한 연말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5.5에서 5.5%를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또다시 3월달이 되면 이 부분을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023년도를 목표로 봤을 때, 연준 의원들은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더 다시 한번 5% 내로 생각하는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에 따른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자체에 대한 한 사람당에 대한 의결권을 결정을 할 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긍정적인 것은 중도표가 좀더 늘었다는 거죠. 중도가 플러스 2가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매파적인 것이 마이너스 2가 되었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다만 또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빠른 물가에 대한 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동성을 많이 공급할 때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유동성을 줄일 때는 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오른 물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실제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다 보니까, 이런 거죠. 뭐 올해는 만 원이었다가 내년이 대비 11,000원이 됐습니다. 내가 사야 되는 가격이. 그러면 소비자 가격 자체가 지금 10%가 뛰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플러스 10%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 11,100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플러스 1%가 차 안 되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우리가 작년까지는 물가가 9% 8%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만 원짜리가 1,800원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1,800원짜리가 지금 현재 800원이 오른 게 아니고 한 600원 500원만 올랐다. 그래서 올해는 11,200원 11,3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아 그러면 소비자한테 가중되는 부담은 엄청 컸다가 지금 조금 클 뿐이지 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연준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물가가 빠르게 빠지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살기가 쉽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어우 얄미워 왜 저렇게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지 아우 좀 짜증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식을 안 하는 입장에서 물가만을 본다면 제롬 파월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사실 맞죠. 사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빠르게 물가를 잡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미국은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 CPI가 그럼 언제 발표가 되냐면 3월 14일 날 2월 달께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0.5%에 대한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할 것이냐 아니 0.25%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로 6.0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0.5를 해야 된다는 합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빠르게 지금 물가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반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6.0%가 아니라 6.1, 뭐 6.2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빨리 금리 인상 해야 돼. 그래야지 국민들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그러면 0.5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소비자 물가지수 3월 달에 발표되는 3월 14일 날 다음 주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걱정을 할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더욱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오늘 연출되었는데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지금 현재 환율 자체가 1320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면서 넘어서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이 지금 오늘 현재 구간으로 본다면 1321원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무뎌졌어요. 환율이 뭐 오르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1300원 이상 갔던 환율을 지금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한번 1998년도 이때 이제 IMF가 터졌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2006 그때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언제냐 2009년 그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한번 2022년 돼서 한번 또 터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0원이라는 환율은 상당히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환율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수입을 해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만큼 수출 물가도 비싸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 물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상황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런 환율이 약세 국면에 들어갔을 때 1300 이상에 대한 환율로 들어갔을 때 그때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냐 하면 항상 이제 조금씩 조정을 좀 보이고 나중에 돼서야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적이 바로 환율 약세가 좀 나타났던 시기였어요. 그래 지금 현재 이제 환율이 1300원 넘어서는 것들은 결국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도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무역 수지 자체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그렇다 보니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안정성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이 당분간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좀더 상세하게 이런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자 우선은 이제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0 최근까지 지금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흘러내렸어요. 사실 뭐 우리가 흘러내렸던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과에 대한 무역 관계에서 수출 물량이, 중국으로 대한 수출 물량이 60%가 줄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는 잘안 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보면 대중국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흑자를 항상 기록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버렸고, 또두 번째는 바로 이제 반도체의 부진이죠. 자,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출이 잘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많은 수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 업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1년에 대한 부분을 보면 더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좀 누적이 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 수지보다는 사실 경상 수지가 더 중요한데요. 적자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에 대한 위험도가 상승할 수 있는 거고, 위험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채권 금리가 움직이게 되죠. 채권 금리가 움직이고 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줄어들고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 한마디로 외환에 대한 부분 자체 보유고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악재성 자체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평이한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고,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훨씬 더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 자체는 결국 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시면서, 결국엔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도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모든 종목이 오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또는 수급의 쏠림이 이루어졌던 섹터군에 대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자체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이 상승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 수익이 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섹터군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섹터군을 사가지고 또다시 올라가면 또다시 이익 실현하고 또 다른 섹터군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돌죠. 돌죠. 자, 근데 이렇게 계속 도는데, 자, 이것은 상승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순환매 장세라고 합니다. 낙폭과대 이후에 순환매가 돌면서 낙폭과대 됐던 종목군도 오르고 난 다음에 이익 실현 나오고, 또다시 딴 바닥에 있는 종목군 또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또다시 들고 난 다음에 이익 실현 나오고, 또다시 저가 매수 들어와서 또다시 이익 실현 나오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자,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빠질 때는 그때는 순환매가 안 돌아요. 자,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익 실현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불확실하면 오히려 한 섹터군이 집중적으로 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도 지수 자체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수가 강하게 가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245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죠. 오히려 2450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계속 그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모습으로 움직인다 보니까. 근데 이 여기서 이제 지수를 우리가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힘은 또 부족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부진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갈 힘이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빼고 어떻게 지수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가 빠져있는 상황에 지수를 올리긴 대단히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런 지금 이렇게 부진한 상황에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옆으로 이제 횡보성 모습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몰려있는 2차전지 섹터군에 대한 부분으로만 시장은 방어적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장에서도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가 주도주라는 패턴 자체 가장 늦게 죽는다는 것도, 그걸 원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도주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 주도주기 때문에 시장을 방어적인 성격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주도주기 때문에 수급이 쏠림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가는데, 여기서 또 가는 종목군들이 다 어떤 종목군들이에요? 최근까지 이슈가 되어 왔던 기업들이 한 번 더 또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새롭게 또 2차전지 한 개 편입해 태경 BK라는 기업이었어요. 그죠? 태경 BK. 요 어제 방송에 얘기했죠. 태경 BK입니다. 근데 이 태경 BK 오늘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태경 BK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석유 코크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던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자료를 또 다시 한번 더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뭐가 있나요? 미래나노테, 강원에너지, 대보마그네틱, 금량. 오늘 또 미래나노테 또 급등 나왔죠. 지난주는 금량이 또 급등 나왔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전구체라고 합니다. 전구체 관련해서 코스모화학 같은 기업들도 움직였죠.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양극재라고 해요. 양극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케미칼. 어제 포스코케미칼도 나왔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또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하게 또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도는 거죠. 자, 침상코크스 이게 누구 기업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앞서 봤던 태경 BK. 태경 BK가 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있던 기출 문제를 지금 푸는 과정이에요. 똑같은 문제 계속 풀고 똑같은 문제 또 다시 푸는 겁니다. 새롭게 딴 쪽에 수급이 넘어가질 않아요. 지금 들어왔던 쪽에 계속적으로 또다시 도는 거예요. 응급제 관련된 기업들도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 똑같은 것도 계속 푸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시장의 움직임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지금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트레이딩을 해줘야지만 그만큼 승산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가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경제TV에서 소개해드렸던 게 미래나노텍이었는데, 물론 이걸로 우승 못했어요. 그 주에는 10%밖에 안 움직였거든. 근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죠. 또.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태경BK도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시 한번 또 뽑아내버리고, 자, 나노신소재 다시 고점에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 쉽게 안 퍼지죠. 어제 사가지고 물렸던 분들 하루 만에 또 불안해 하다가 또 오늘 아유, 그래, 다행이다. 또 쉽죠. 자, 포스코 케미칼 전일 급등 나왔었는데 오늘 또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왜 이럴까요?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수급이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쉽게 안 빠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종목군들이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면 딴 데 팔고 나갈 수 있지만, 지수가 상승을 안 하다 보니까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한번 2차전지를 들어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반도체도 미국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불안해한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업황 자체 조금 투자 심리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섹터군이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테마성에 대한 부분으로 또는 뭔가 당장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유일하게 이제 제약바이 안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이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달려가주는데, 요 내용은 전일 저희가 이제 공개방송을 밤에 진행을 했어요. 그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AI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 번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자, 지금 다시 한 번 더 살짝 또 드러내죠. 또 이때가 올랐던 애들이 또다시 살짝 움직이거든요. 20선 붙어가지고 한번 다시 시세를 내까막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안 죽었다. 나 안 죽었어. 나 아직 정체성 확실해. 챗GPT 관련 AI 로봇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쉽게 지금 흐름 자체가 안 꺾이고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최근까지도 계속 이슈가 되었던 2차전지라든지 또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쪽부터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밖에 없다. 자, 저희가 최근에 포트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 자,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바로 2차전지라 했어요. 자, 두 번째로 넣어야 되는 것들이 뭐라고 했죠? AI나 로봇. 자, 3등은 없다고 했어요. 3등 없다고 했어요. 자, 4등, 5등 뭐 정도 되면 이제 리오프닝. 뭐 오늘 부방 같은 것도 오늘 급등 나오잖아요. 그죠? 리오프닝 관련된. 아, 또는 뭐 일부 우리가 뭐 유아용품 이런 것들. 리오프닝이나 또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 자, 이게 답니다. 추가로 더 붙이는 뭐 AI 반도체 관련 일부 종목군들 뭐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 이게 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거 담아 놓으십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은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봐야 되겠죠. 지금 왜냐, 단기적인 부분에 시세가 들어왔던 것이 요 정도밖에는 시세가 잘 안 잡혀요. 지금은 나머지는 개별적인 움직임들이고 조금 작은 종목군도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찾아가는 지금 그런 매매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막 원활하게 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수급이 한쪽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시장에서는 우리도 약간 삐딱하게 조금 비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봐 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밥 먹을 수 있는 돈은 벌 수 있다. 주식으로 쉽게 그래도 원활하게 이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태조 이방원이라고 했어요. 태조 이방원. 그때는 뭐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원전 해서 태조 이방원.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테이베라요, 테이베. 갑자기 또 많이 줄었죠. 3개에서, 5개 테마에서 2개, 3개 테마 줄었습니다. 뭐, 연초에 에로베오, 뭐 이러죠. 그 또 지금 일어나오다가 최근 2000년밖에 없어요. 계속 줍니다. 결국엔 2000년지가 대장주였다. 주도주라는 거죠. 주도주라는 거. 그 주도주는 가장 늦게 죽는다. 가장 늦게 죽는다. 시장이 지금 죽었습니까? 시장 안 죽었거든요. 죽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 죽는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는 뭐라 해도 이게 주도주입니다. 지금 한 번씩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새로운 종목도 좋지만 기존에 나와있던 이선의 기업들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다. 자, 폐배터리도 쉬어갈 때는 또다시 접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전고체도 쉬어갈 때 다시 한번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강연회를 통해서 많이 만나 뵙고 좋은 정보들 함께 공유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튜브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소문 내주시면 저희도 큰 도움 됩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 나온 같이 보시면 먼저 이제 삼진 L&D, 이건 종목 조금 작은 종목입니다. 삼진 L&D 같은 2차전지 부품 관련해서 삼성 SDI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 드림텍 같은 경우에 센서나 모듈 관련된 부분 자체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실적적인 성장성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자, SNU는 오랜만에 또 등장하는 기업인데, 자, 요건 이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가치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18,000원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장비 관련된 매출이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